오케이. 자, 오늘은 단어 위주네요. 그쵸? 그래서 단어 확인하겠습니다. 오케이. 다음에 여자 형제 배웠네요. 뭐죠? 그렇죠. sister 쓰는 법. S-I-S-T-E-R. 그렇죠. sister는 안만 길어봤자 she죠. 그 다음에 엄마, 어머니 배웠네요. mother 쓰는 법. M-O-T-H-E-R. 그렇죠. mother 안만 길어봤자 she죠. 잘 기억하고 있네요. 아, 거기서 네가 뭐야 빠진 것들 선생님이 하고 나서 올라갈 거야. 오케이. 아버지는 father 쓰는 법. F-A-T-H-E-R. 오케이. 금방 F레벨, G레벨 올라갈 거예요. 기다려주시고요. 오케이. 그 다음에 할머니도 배웠네요. grandmother 쓰는 법. G-R-A-N-D-M-O-T-H-E-R. 나머지는 똑같죠. 오케이. 그러면 뭐 할머니 나온 김에 할아버지도 해보자. FATHR. Grandfather 발음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뭐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이 보인다. 친근하게. 그렇죠. 엄마. 그렇죠. 엄마 쓰는 법은 알죠. 그렇죠. 아빠도 배웠네요. Dad 쓰는 법. 얘기. 그 다음에 남자 형제도 배웠네요. Brother 쓰는 법. 오케이. 자, 뭐 오늘은 단어고요. 뭐 지호가 잘 알고 있는 단어들이 좀 있네.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고. 오늘은 이제 다시 이제 문장 같은 거 나올 거예요. 문장을 익히 학습하시고요.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냥 단순히 그냥 거기에 있는 거 그대로 말하는 것만 연습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배웠던 거 있죠. 묻는 말이나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들 잊었는지 안 잊었는지 선생님이 확인할 거니까. 계속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. 간단한, 너무너무 간단하게 끝났네요. 오케이. 수고했습니다.